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뚝심 있게 한 자리를 지킨 가게가 있습니다. 그 언제였나 아름다웠던 언제 오든 내 집처럼 편안하고 한번 먹으면 그 맛이 그리워 또 찾게 된다는 이곳. 동네 톤스케이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왔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맛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잔잔히 흐르던 옛 노래의 추억이여. 아이고, 쫄깃한 오징어와 삼겹살. 여기에 30년 세월이 어우러진 추억의 맛. 사람만 잡아. 첫입은 매콤. 끝맛은 달콤. 한마디로 맛있게 맵다. 이 맛을 못 잊어서 오는 거죠. 정말 최고입니다. 맛있습니다. 이 맛을 더 푸짐하게 즐기고 싶다면 양파 하나, 오징어까지. 오, 너무 진해. 이보다 환상적인 만남이 또 있을까요? 맛에 취하고 분위기에 또 한 번 취하고 오늘도 여기서 맛있는 추억은 남기고 갑니다. 올 때마다 이제 맛이 틀리면은 그 맛이 어떤 맛인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뭐 한결같은 맛이니까 이제 뭐 그 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고. 그런 게 좋아서 이제 오는 거죠. 오늘 장사의 신은 우직함의 대표주자. 녹슬지 않는 실력으로 30년 맛의 역사를 이어왔다는데요. 혼자서 30년을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한 10년 정도 하시고 내가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같은 메뉴로요? 네, 같은 메뉴로 한 자리에서 도합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7남매를 키우고자 한평생 음식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어머니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놓은 가게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변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음식 맛도 넉넉한 양도 30년째 그대로. 하는 맛이 더 무섭다. 이 맛에 한번 반하면 단골 손님 되는 건 시간 문제라죠. 쓱쓱 비벼야죠. 오삼 먹으러 오삼. 땡기는 맛이야. 손이 뭉칠 수 없는 계속 입에 착착 감겨서. 시골 할머니가 맨날 그 제육볶음 해줄 때 매운맛보다는 계속 정감 가는 맛 있잖아요. 있죠. 딱 그 맛이요. 텁텁하지 않고 참고 땡겨요 맛이. 그보다 입에 착착 감기는 매운맛이 너무 좋아요. 먹을수록 착착 감기고 자꾸 당기는 오삼 불고기.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징어는 쫄깃한 식감이 생명. 살이 많은 부위만 골라 한입 크기로 썬 다음 이어지는 핵심 작업. 얼음물에 짧게 담가야 한답니다. 확실히 다르죠. 안 담근 거하고 담궈놓은 상태에서 식감하고
그대로 익혔을 경우 살이 통통하니 살아나는 느낌?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듭니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흥미로 보여요. 식감을 위한 노력은 삼겹살도 마찬가지라는데 어떻게 손질하냐 하면 어이구 오. 아야 아야 어떻게 바구 때리시네. 공기 때리려고요. 원 상태로 썰어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또 녹으면 육즙이 빠질 수 있어서 빨리 써는 것도 필수. 손질은 끝났겠다. 오, 상 맛있게 버무려 보겠습니다. 갑니다. 대파, 양파. 아, 뭐야? 제일 중요한 양. 아, 양념. 바로바로 만듭니다. 화끈하게. 달콤하게. 묵직하게. 아, 묵직하게. 아이, 고소해. 재료가 간단해 보인다 싶던 그때 나왔다, 수상한 액체 등장. 초록색이잖아요. 떠오르는 건? 초록색 하면 너무 많아. 녹차. 녹차, 아, 녹차. 녹차 가루를 우린 겁니다. 아. 고기 잡내를 많이 잡아준다니까요. 그리고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끔 잘 섞이도록 녹차물 넣고 있습니다. 녹차물. 딱 세 국자면 은은한 풍미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생각나는 한마디? 그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보셨잖아요. 응? 녹차물. 녹차물이 오산 불고기 맛을 완성한다 말하는 장사의 신? 저는 매운맛을 찾고 있는데 핵심이 녹차물이라고요? 예리하게 전곡을 콕 찌르는 담당 PD.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에요? 정말 녹차물 때문에 손님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자꾸 땡겨요 맛이. 계속 땡기는 맛 착착 감기고 그냥. 차는 당기는 맛은 아니죠. 계속 입에 착착 감겨서. 감기는 맛도 아닌데. 네. 손님들이 말한 이 맛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예요? 처음부터 들어갔잖아요. 처음? 착착 당기고 당겨야 되니까요. 양념할 때 처음. 처음이요? 아니, 양념에 결정타가 있었다? 처음 고추장이었나요? 맨 처음 들어간 건 고추장? 어라? 그냥 고추장 아니에요. 한장 아가씨요, 내가. 제가 만든 고추장이에요. 찹쌀 고추장. 쌀이나 보리로 만드는 일반 고추장과 달리 찹쌀 고추장은 찰기가 높고 텁텁함이 적다는데요. 만드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찹는 찹쌀과 짠맛과 단맛도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고춧가루까지 추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어서 딱 3개월 기다리면 매운맛은 줄이고 찰기는 올리고 맛있게 맵다. 찹쌀 고추장.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고추장은 남한테 맡기지 말고 너가 직접 해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뭐 고추장이 뭐 그 고추장이 그 고추장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 맛을 낼 수 없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죠. 많은 분이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고자 이곳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책임감 있게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자 결심한 장사의 신.
사실 그의 원래 직업은 호텔 주방장이었습니다. 내 요리로 인정받을 만큼 실력도 좋았고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근무했을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윙윙거리고 한 일주일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이게 돌발성 난청인데 지금 일주일 지났으면 늦은 것 같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긴 힘들다. 몇 살 때예요? 그게 34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면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르는지 뒤에서 부르는지 좌측인지 우측인지 그 느낌이 없어요. 그냥 부르면 아 소리가 나는구나 그 느낌만 있지 방향은 못 잡아요. 그 평상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만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 자리에 끼고 싶지도 않고 아, 벗어나고 싶었죠. 더 이상은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니구나.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아픈 나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란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죠.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죠. 호텔 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 남들 알아듣는데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 밑에서 한다 하면은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었죠. 좀 편하게 인생 살지 이렇게 엄마처럼 힘들게 벌써부터 고생하려고 하냐. 그런데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엄마 아직도 기억해요. 너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준 단 한 사람, 어머니. 맛을 지키고 싶으셨군요. 3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정든 단골 손님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이 그저 감사합니다. 밥 볶아 먹으려고요. 뽀뽀면 더 맛있어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라도 장사의 신의 뜨거운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오늘도 이 오래된 가게에서 세월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그래. 아, 여기 주인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중이에요. 그럼 아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이 가게가 엄마의 이렇게 그늘에 많이 있구나. 나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어머니 손맛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똑같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좀 앞으로 한 40년, 50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무직한 뚝심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은 묵을수록 깊은 맛이 나고 나무는 고목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어쩌면 변화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